네, 이번에는 이제 언바운드 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스케터링 이제 회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언바운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바운드 스테이트, 바운드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그 바운드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포텐셜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그 에너지가 이제 포텐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만약에 뭐 이런 모양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그 바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바운드 스테이트죠. 이제 왜냐면은 카이네틱 에너지는 항상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얘가 카이네틱 에너지 2분의 1 mx 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카이네틱 에너지는 항상 양수잖아요. 우리가 x 제곱이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보다 이제 그 항상 이제 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쪽이. 예,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운드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언바운드 스테이트는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언바운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서는 여기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지만은 이쪽 오른쪽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터닝 포인트가 있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맥시멈을 잡으면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상황을 우리 이제 언바운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요거를 이제 바운드 스테이트,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언바운드 스테이트가 됩니다. 이제 터닝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Vx, 이 포텐셜이 아주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포텐셜 외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포텐셜 외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포텐셜 외에서 지금 예, 포텐셜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지금 A하고 마이너스 A의 사이에서는 지금 파이나이트 포텐셜을 갖고요. 이 바깥쪽은 이제 0인 상황, 그러니까 마이너스 V0의 이제 포텐셜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Vx, 이제 포텐셜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럴 적에 이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얘가 이제 그 마이너스 V0 사이는 A하고 마이너스 A 사이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V0의 파이나이트 포텐셜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포텐셜이 0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제 포텐셜이 0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그 기본적으로 이 영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1 영역, 2 영역,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1 영역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2 영역에서는 이제 포텐셜이 파이나이트 포텐셜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슈뢰딩거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요2 영역에서는 2m분의 h 바제곱에 d제곱, dx제곱, 마이너스 v0의 포텐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웨이브 펑션은 EφEx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은 영역, 이제 그 영역에서는 파이나이트 포텐셜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영역 x가 a보다 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2m분의 h바 제곱에 d제곱 dx 제곱에 φEx는 내가 EφEx가 되는 거죠. 여기 x는 그 절대값이 a보다 이제 큰 경우에. 이제 두 가지의 슈뢰딩거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이제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이제 표준형으로 이제 만들어 보면, 요 아래쪽에 요1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1 영역에서의 포텐셜, 1 영역에서의 포텐셜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포텐셜이 없으니까 일 영역에서는 이제 h바제곱분의 2m2라는 그 모멘텀이 생기면 모멘텀 생기고 h2 그러니까 영역 2에서는 얘가 이제 에너지가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h바제곱의 2m의 E 플러스 V0에 원래는 E 마이너스 V인데 V가 마이너스 V0라서 E 플러스 V0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지금 그 1 영역에서의 그 미분 방정식은 얘가 이제 K1 제곱 phi EX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는 지금 이제 d 제곱 phi dx 제곱 플러스 k2 제곱 phi ex 이퀄 제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하모닉 오실레이션의 솔루션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의 솔루션은 이제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션의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exponential i k1x 그러니까 1 영역에서는 exponential i k1x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주어져서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코에피션트를 a, b라고 이제 놓으면은 이제 k1x가 되죠. 일단은 요거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그럼 x가 지금 그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에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물론 그 여기는 모멘텀이 k2를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C의 exponential i k2x 플러스 D의 exponential minus i k2x의 이 솔루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x가 a보다 이제 큰 경우 하게 되면 e를 쓰면 이제 그쪽이라서 그 electric field랑 헷갈리니까 또는 에너지랑 헷갈리니까 e는 쓰지 말고요. f를 개수로 쓰면은 exponential i k1x 플러스 g의 exponential minus i k1x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요 a b c d f g의 개수가 이제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이제 요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incoming wave예요. 여기 incoming wave가 되는 거고 이제 b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이 potential well에서 scattering 돼 있는 이 back scattering 돼 있는 wave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랑 D는 지금 여기 이웰 안에서 나오는 상황이니까 웰 안에서 이제 그 이렇게 X 방향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D는 여기에서 웨이브 그웰 안에서 백스케터링 되는 거그 다음에 이제 F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F가 가는 거고 근데 요 우리가 X를 기준으로 삼았을 적에는 지금 인커밍 웨이브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간다고 생각을 할 적에는 요 G라고 하는 거는 백스캐터링 되는 건데 백스캐터링이 지금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이 포텐셜 웰에서 이 포텐셜은 뭐 장벽이라든가 웰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F까지만 있고 이 G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 되는데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요 마이너 이 포텐셜 웰의 요그 바운더리 요 바운더리에서 웨이브 펑션은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x가 이제 그 x가 마이너스 a 지점에서 마이너스 a 지점에서 이 웨이브 펑션은 컨티뉴스하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영역에서 이제 그 a, b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k1a죠. x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b의 exponential i k1a. 여기 이제 x가 마이너스 a 지점에서의 바깥 incoming 또는 이제 그 바깥쪽에서의 wave 펑션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요 e 영역, 그러니까 이 potential 안쪽의 영역에서는 지금 cd로 주어지고 있는데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k2a 플러스 d의 exponential i의 k2a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에서 x equal 마이너스 a 지점에서의 그 웨이브는 일단 이어져야 된다. 근데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미분 값이 요 x가 이제 마이너스 a에서의 미분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요 AB에 그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요 앞에 이제 IK가 튀어나오죠. IK가 튀어나오고 A exponential minus IK1 A가 나오고 여기 뒤 B에서는 이제 minus IK가 나오니까 minus B의 exponential IK1 A가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CD 영역, 그러니까 그 E 영역 포텐셜 안에서의 영역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AK1이 튀어나오고 여기는 IK2가 튀어나오는데 미분을 하니까 C의 exponential minus IK2A 그다음에 minus D의 exponential IK2A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요거를 1번식,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지금 이 포텐셜이 예, 포텐셜 이 서피스 이 바운더리가 지금 x가 마이너스 a에서의 바운더리였고 x가 a에서의 바운더리에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가 a에서의 바운더리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포텐셜이 서로 간에 같아 이어져야 되고 이어지되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x가 이제 a 지점에서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A 지점에서의 그 웨이브 펑션은 C의 exponential i k2a 플러스 D의 exponential minus i k2a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그 바깥쪽 이 포텐셜 바깥쪽에서는 F의 exponential i k1a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3번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얘가 이제 i k2가 나오고 그 다음에 C의 exponential i k2a minus D의 exponential minus i k2a 얘가 이제 i k1의 f의 exponential i k1a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식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1, 2, 3, 4에 이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면은 계수를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요 1번식하고 2번식을 보면은 A하고 B의 계수가 이제 C하고 D의 계수랑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이제 C하고 D의 계수가 이제 F의 계수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C하고 D의 계수를 먼저 계산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여기다가 1번하고 2번에다가 대입을 함으로써 이제 C하고 D의 계수를 F의 계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F의 계수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 살펴봤듯이 이 바깥에 트랜스미트된 이 트랜스미션 웨이브가 지금 F가 트랜스미션 웨이브고요. A는 지금 인커밍 웨이브고 B는 백스캐터링 돼 있는 웨이브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할 적에는 우리가 F가 지금 그 트랜스미션 되는 거니까 인커밍 대 A의 contribution, 그러니까 A로서 들어오는 incoming wave의 amplitude, 그 다음에 이 F로 주어지는 이 outcoming wave의 amplitude, 이제 그거의 B를 우리가 이제 transmission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상당히 조금 깁니다. 물론 이제 그긴 계산을 직접 다 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3번과 4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2x2 매트릭스죠. 계수가 exponential i k2a exponential minus i k2a가 a가 되고 c 이쪽에는 i는 서로 다 있으니까 i는 캔슬 합시다. 그래서 이제 k2의 exponential i k2a 마이너스 exponential minus i k2a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는 cd가 되고 여기에서는 f exponential i k1a 여기는 k1 f의 exponential i k1a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 cd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역행렬을 양변에다가 이제 곱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m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의 디터미넌트라고 하면 디터미넌트는 여기서 마이너스 K2가 있죠. 마이너스 K2. 네. 그래서 이렇게 디터미넌트라고 하게 되면은 다이고널 컴포넌트를 보게 되게 되면은 만약 서로 간에 1이 되면서 마이너스 K2 그래서 마이너스 2K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K2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역행렬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역행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CD, 이제 CD를 계산하면 묘하게 역행렬은 마이너스 2K2분의 1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K2의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i K2A 그리고 익스포니셜 i K2A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익스포니셜 i K2A 마이너스 K2의 익스포니셜 i K2A 요거에 이제 F 익스포니셜 i K1A 그리고 K1의 F의 익스포니셜 i K1A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그 C와 D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C와 D를 이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다 바꾸고요. 이제 마이너스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2K2분의 1에다가 요 위의 식은 FK2의 익스포네이셜 i K1 마이너스 K2A 그 다음에 플러스 FK1의 익스포네이셜 i K1 플러스 K2A. 네,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에서는 지금 F의 K2의 익스포네이셜 i K2A 하고 K1A가 이제 그 곱해지니까 K1 플러스 K2A.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F의 K1의 exponential i K1 플러스 K2A 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아, 뭔가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여기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죠. 예,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C하고 이제 D가 나오죠. 그러면은 요 C하고 D를 요 위에 이제 1번하고 2번에서 이제 이것도 매트릭스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나오 2번도 이제 매트릭스로 바꾸고 그거에서 요 앞에 AB 앞에 나오는 요 개수를 또 이제 역행렬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는 A하고 B 그러니까 A하고 B가 지금 뭘로 나오냐면은 여기 개수가 지금 F로 C하고 D의 개수가 지금 F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개수가 지금 F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좀 약간 그 길고 지루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F하고 A의 B를 이제 생각을 했을 적에 F하고 A의 B를 이제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코사인 EK2A 그다음에 마이너스 i의 EK1 K2분의 이제 K1 제곱 플러스 K2 제곱 그 다음에 사인의 EK2A 이것분의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i EK1A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A는 인커밍 웨이브고 F는 이제 트랜스미트된 웨이브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 A와 B의 이제 B는 뭐냐면 A는 인커밍 웨이브고 B는 스케터링 되는 웨이브죠. 실제로 이제 그 스케터링 되는 게요그 이쪽에서의 스케터링도 있지만은 이쪽에서 스케터링 돼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가 다 합해진 게 결국적으로는 요 B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B와 A의 그 레이시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reflected wave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서 정리해 보면은 i의 a분의 f의 얘가 2k1 k2 얘가 k2 제곱 마이너스 k1 제곱의 사인의 2k2 a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트랜스 그 앰플리튜드 트랜스미트 웨이브 앰플리튜드는 예, 트랜스미트 된 웨이브 요걸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a의 제곱 이제 웨이브 펑션 a라고 하는 게 a랑 요 개수는 웨이브 펑션의 앰플리튜드거든요. 요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웨이브 펑션의 앰플리튜드의 제곱의 b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이제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해서 정리를 해 보게 되면은 얘가 1 플러스 얘가 이제 4k1 k2 이거의 제곱에 k1 제곱 마이너스 k2 제곱 이거의 사인 제곱 2k2a로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로 되는데 우리 이제 k1하고 k2를 이제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가 1 플러스 얘가 이제 4, 2에 2 플러스 V0분의 V0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에 H바분의 2에 스퀘어루트 2M에 2 플러스 V0 이것분의 1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물리적 개념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요런 요게 이제 그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고 똑같이 그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리플렉티드 웨이브의 이 예, 리플렉티드 웨이브의 앰플리튜드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리플렉티브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플렉티브 코에피션트는 마찬가지로 요 a 제곱 분의 이제 b 제곱이죠. b가 이제 그 리플렉티브 웨이브 펑션의 코에피션트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1 플러스 k1 제곱 마이너스 k2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 2k2a 분의 4k1 제곱 k2 제곱 분의 1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뭐 당연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랑 이 리플렉티브 코에피션트의 합은 1이 됩니다. 어쨌든 그 이 보존되니까. 근데 요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어떤 상황이냐면 에너지는 지금 요 포텐셜보다는 그 위쪽에서 이제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클래시컬하게 보면은 이거는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똑같이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정 위에서 어떤 우물 위에서 공을 던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 위에서 공을 던지면 우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이 되튕기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벽이 있으면은 클래시컬하게 생각을 하면은 벽을 막고 이제 공이 튀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이렇게 우물이 있는 상황에서 우물 위에서 공을 던지면 이거는 리플렉티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클래시컬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파티클은 이제 리플렉티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리플렉티브 코에피션트가 있느냐, 파이나이트한 리플렉티브 코에피션트가 있느냐고 하면은 얘는 양자역학적인 파티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파티클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티클이 아니라 이제 웨이브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그려보게 되면은
이 에너지에 따라서, 포텐셜에 대한 에너지에 따라서, 이 probability가 지금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여기가 1이라고 치면은, 일단은 그 transmission probability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데 여기 사인 웨이브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리플렉티브. 그리고 트랜스미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거의 반대 방향이겠죠. 왜냐하면은 서로 합은 1이기 때문에 트랜스미트 되어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 트랜스미트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이제 높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높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에너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황에서는 요 트랜스미트가 1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에너지가 높으면은 밑에 있는 포텐셜을 인식을 못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밑에 있는 포텐셜이 있으나 마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높으면 이 트랜스미션은 이제 1로 수렴을 하고요. 이제 1로 수렴을 하니까 이제 리플렉티브 코에피션트는 이제 그 0으로 수렴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중간중간에 여기 트랜스미트 앰플리튜드가 이제 맥시멈이 1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레조넌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조넌스 컨디션인데 이러한 레조넌스 컨디션은 지금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요 리플렉티브 코에피션트가 지금 0인 상황인 거잖아요. 0인 상황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 트랜스미션이 지금 아주 이제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인 상황이죠.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요 전체적인 요게 그요 텀이 0이라는 의미고요. 요 텀이 0이라는 의미고 요게 0이라는 거죠. 여기 0이라는 거는 요 EK2A가 이제 0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EK2A가 n파이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요게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은 1이 되고 만약에 요게 0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제 리플렉티브 코에피션트에서 요게 0이 되게 되면은 0이 되면은 이제 0분의 1이니까 이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이 돼서 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컨스턴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레조넌스가 일어난다. 레조넌스가 일어난다는 거 하는 거는 예, 트랜스미션이 지금 1이 되고 그리고 리플렉티브가 이제 0이 되는 상황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서 봤듯이 2K2A가 n파이가 되는 조건입니다. 이 K라고 하는 거는 이게 람다분의 2파이거든요. 람다분의 2파이A가 이제 n파이가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2A라고 하는 거는 n의 2분의 람다 2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레조넌스가 일어난다. 그럼 요 조건에 의해서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K2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h바분의 2a의 제곱이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em의 e 플러스 v0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n제곱 파이 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n제곱 파이 제곱에다가 요 앞에 계수를 나눠주니까 h바 제곱에 이제 2m의 2a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e 플러스 v0가 나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v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레조넌트 컨디션에서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에너지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 에너지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이 트랜스미션은 1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존에 이제 옵틱스로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은 이 파티클은 이 클래시컬 파티클은 파티클이고 이 퀀텀 파티클들은 이제 웨이브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빛이 입사를 하는데, 빛이 이제 람다원의 이제 파장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쨌든 뭔가 이제 굴절이 일어나면서 람다2의
굴절을 갖게 되고 여기 다시 람다 1을 이제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리플렉티브가 되는 게 있고 여기 다시 리플렉티브가 돼서 다시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리플렉티브가 돼가지고 또 이리로 가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리플렉티브 코에피션트랑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요두 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에너지가 그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하면 요 입사되는 에너지의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은 요 리플렉티브가 일어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트랜스미션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